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에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시간이
Thank you.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용필입니다. 앞에는 잘 보이는데 2층이 잘 안 보이는군요. 네, 왔군요. 아니, 나 또 누구시라고 여기. 잘 안 보이네요. 네, 매년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조금만 신경을 좀 죽이십시오. 그 매년마다 이곳에서 무슨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맘때면 꼭 여러분을 찾아뵙는데, 아, 글쎄요, 저도 음악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올해 29년을 맞고 내년에 이제 30년인데, 아, 광주 하면은 역시 뭐 문화의 도시이고 또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아까 1회 때도 하여튼 뭐 오빠 오빠하고 난리를 죽였습니다. 근데 2회 때가 약간 그 저는군요. 그래서 아직 저녁을 안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드셨습니까?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네, 좀 1회 때가 굉장히 헷걸랑이요. 네? 오빠요. 오빠 참 쑥스러워요. 오빠라 그러니까. 오빠에 대해서는 이따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선 이 무대가 작년도 그랬습니다만은 MBC 문화방송이 올해 33주년을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년 또 내년도도 또 이 자리에서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우선 MBC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부르는 노래는 전부 합쳐서 19곡이 되겠습니다. 19곡을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노래는 내가 듣고 가야지 하는 만약에 저에 대한 저의 노래가 있으시면 이따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3곡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놓으세요. 네. 아, 그러면은 글쎄요, 어떤 노래부터 할까? 겨울이고 그래서 그 겨울의 찻집이 어떨까?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로 별로가 굶어서 얼어붙는 눈덮인 길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의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벽판에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냐. 나보다 더 편하게 살다간 고란 사나이도 있었는데. 살아가는 일이 허전하고 등이 시릴 때 그것을 우연해줄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세상을 그런 세상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건 사랑 때문이라고.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고독하게 만들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사랑만큼 고독해진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지. 너는 귀뚜라미를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뒷다리미를 사랑한다. 너는 라일락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라일락을 사랑한다. 너는 밤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밤을 사랑한다. 화려하면서도 쓸쓸하고 가득 찬 것 같으면서도 텅 비어있는 내 청춘의 걸레. 아무리 깊은 밤일지라도 한 가닥 불빛으로 나는 나물이, 메마르고 타버린 땅일지라도 한 줄기 맑은 물소리로 나는 나물이, 거센 폭풍 초목을 휩쓸어도 꺾이지 않는 한 그루 나물이.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그대로 산이 된다.
기도 하나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봉 하나 가슴과 가슴이 정하는 사랑의 소원 이별하는 시련에 돌을 던지네 황금물은 두 뺨에 흐르고 그대에게 입술을 깨물네 용서하오 밀리는 파도를 무쇠에 깨물 물어보리라 몰아치는 비바람을 철새에게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봉하라 가슴과 가슴이 전하는 사랑의 손길 돌고 도는 기절의 바람 속에서 이별하는 시련에 돌을 던지네 한 눈물은 두 뺨에 흐르고 그대의 입술을 깨물네 용서하오 밀리는 파도를 물새에 깨물 물어보리라 몰아치는 빗바람을 철새에게 She.
요즘에 계속 저희들 저 콘서트를 계속했기 때문에 목이 좀 딴때하고 조금 변했습니다. 허스키를 조금 변해가지고 목이 좀 쉬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뭐 질릴 거 다 질러요. 아까 낮에도 왔었죠? 예? 네? 그렇지 않아요? 막 요기한 요기여서 막 오빠 뭐 이랬죠? 예. 아, 요기예요, 조기예요? 아, 네. 앞서 한번 합시다 그래. 아, 부산에서 왔어요? 네. 어휴, 전주. 야, 부산에서 부산 가거든요. 근데 야. 아, 삼촌 조카 조카 왔네. 아, 참. 그 제가 며칠 전에 대학로에서 그 라이브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 전국 각지에서 다 왔어요. 제주도에서도 오고 그 여기 광주서도 오고 또 전주서 못 타고 왔으니까 열차 타고 왔다고. 예. 그래서 제가 가는데 왜 왔냐고. 전주가 아마 얼마 있으면은 22일이요. 네, 22일 전주 공연인데 그 왜 왔냐고 했더니 그래서 미리 많이 봐두고 그때 확실하게 보려고. 그렇게. 그것도 남자분이에요. 남자분인데 둘이 애인하고 둘이 와가지고 그래 왔더라고요. 참 저 오래된 사람이거든요. 예? 참 오래 노래한 사람인데 그 봐도 그게 그거 아니에요? 전 그럴 것 같은데 그쪽이 좀 미안해요. 조금 별을 일찍 샀으면은 요 앞으로 저게 될 텐데. 아, 그게 참 신기하다고 그랬어요. 그 볼 거 없거든요 사실. 뭐 키나 커서 뭐 덩치가 좋아 잘 보이지도 않는 저 위에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사실. 근데 아직까지 오빠라 그러니까 그냥 미안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아, 네? 여러분 저기 아세요? 저기 아시죠? 저 개그맨 저 임하룡 씨. 임하룡 씨가 제 후배예요. 저보고 그 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그 팬들이 뭐 방송으로 이렇게 가면은 임하룡 씨 이렇게 만나면은 이마령 아저씨 용필이 오빠 봤어요? 그 진짜 그래요. 그 투덜투덜 돼요 저 보면은. 아 형한테는 어떻게 오빠고 나는 아저씨입니까? 그래서 네가 조금 성숙했다. 또 이 저 이덕화 씨. 이거 이덕화 씨도 제 동생이거든요. 동생인데 아니 제가 젊은 게 아니고 그쪽이 조금 사귀었어요. 동생인데 거기도 그러거든요. 덕화 아저씨 용필 오빠 봤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와서 아이 형님. 그 친구는 좀 이렇게 이거길 좋아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그냥 이거거든요. 아이 저한테는 아저씨가 형님한테 오빠야. 그래. 우리 친구 저기 이제 같이 옛날에 그 미팔군에 이제 같이 그 네, 가고 있어요. 슬슬 가야지. 이쪽도 손님이잖아요. 그렇게 급하실까? 김정수 씨가 옛날에 같이 저하고 그 네, 같이 했었고요. 친구입니다.
그 모자 쓰고 약간 그 사정이 있어서 모자는 썼지만은 아내가 좀 약간 뽑아져가지고 그 모자를 썼는데 당신 알죠? 네. 그렇고 최현 씨, 최현 씨가 이제 같은 우리들 친구 곧돌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직까지 오빠하고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사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쪽은 자석이 없습니까? 그 밑에 찰 텐데 괜찮을까요? 남자들 같으면 뭐 차거나 말거나 뭐 괜찮을 텐데 여자분들이라서 조금 좀 걱정이 되는데. 네, 말씀하세요. 네. 애기요. 아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 얘기 좀 할까요, 그러면? 그래요. 이리 좀 내려오셔. 내려오더라고. 미안합니다. 그쵸? 그 이쪽에서는 저 불빛 때문에 말이죠. 이 저 라이트가 이렇게 비치니까 이렇게 하면 또 제가 안 보이죠, 그죠? 그쪽이 이거 내년부터 이거 바꿔요. 이쪽으로 바꿔요. 그래서 그쪽이 안 보이니까 그쪽에다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허공에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너무 심심해져요. 뭐 상대가 있어야지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어떡합니까? 제가 죽일 놈입니다. 글쎄 이 구름다리를 이렇게 좀 만들면은 올라가겠는데 저희 매니저가 여기 저 어디 광원동 아니 어디 네,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요 광주 여기에요. 예? 광산동? 예, 하여튼 예, 곡인데 매니저가 누구냐면 저 90년도 그 대학교의 대학 가요제에서 대상 받은 친구예요. 아시죠? 나현욱 씨라고. 아, 고향 사람도 모르는 마이. 축복구 마이. 예? 제가 이 저 옛날에 그 판소리를 조금 하느라고 이쪽 말 욕서부터 싹을 배웠어요. 예? 아니 지금 다 잊어먹었지만은 그래서 말 잘해요 사실은. 뭔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와서 지금 애기요. 네. 사실은 그 저거 이상해요. 여기 저 어르신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참 굉장히 꼬맸을 때 어떤 쇼크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방송에 한두 번 정도 얘기한 적이 있다가 어른들한테 뒤지게 그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편지로. 그래서 아니 저는요 솔직히 무대에서 뭐 그냥 이러고 아 그렇습니다 뭐 이거 너무 아주 그냥 이 가려워가지고 막 얘기해야 시원하지 사실 그런 걸 너무 이렇게 격식 차리는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얘기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해해 달래네. 근데 왜 그랬는지 몰라도 이 다음에 커서는 자식을 안 놓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 저희 형제가 그 7남매였었거든요. 제가 여섯 번째입니다. 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그런 거예요. 여섯 번째 중에 제일 속 썩인 게 접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하는 공부는 안 하고 이거 딴따라 한다고 옛날 분들은 이 음악 한다 그러면 완전 저 불량배 자식이라고 했어요. 불량배라고 그랬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 계셨으면 지금 97 1901년생이십니다. 근데 그때 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학교 다니라고 그 가르쳐 놓으면은 나가서 이거나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나중에는 뭐 집 나가고 또 못하게 하니까 옛날엔 세코나리라고 있었어요. 그
그런 건 막 40원씩 터먹고 그래서 병원에도 세 번 제가 갔습니다. 세 번 죽을 걸 살아난 사람인데 그러니요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국 집을 뛰쳐나왔는데 아마 그런 걸 보고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다른 분들한테 사실은 우리가 진짜 형제는 6남매다 7남매가 아니고 사실 저 용필이 저놈이 주손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무 속색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쇼크 때문에 저는 이세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도 물론 두 번째 갔지만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자식을 낳겠다.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평생 친구, 애인, 또 마누라 남편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그렇게 해서 살자 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연애 시절에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어른들께서는 저놈 저희 못된 놈이라고 뭐 그러시죠.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함부로 사실은 못 드립니다. 아까 이제 오빠 얘기하다 그랬는데 난 그 지난번에 여기 광주 왔었습니다. 아십니까? 네. 그때 뭐 H.O.T. 또 봤어요? 네. H.O.T. 뭐 잭스키스 뭐 다 왔어요. 거기에 제일 꼰대가 나와서 이거 하려니까 정말 앞에서도 쫙 이 저 전부 초등학교 중학교 제일 거기서 나이 많은 게 고등학교 1학년이야. 정말로 깝깝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신청곡 하려니까 바람의 노래 또 거기에 또 제가 갔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때 이제 아저씨였었는데 제가 그 팀들하고 쭉 전국 6개 도시를 하면서 저길 또 갔습니다. 서울서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그 공연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제 차례 돼서 이제 그 분장실로 들어가는데 어떤 아주머님께서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막 오면서 오빠 안녕하세요 그래요. 아주머니께서 그래서 그냥 에 그냥 오빠로 아 네 네 아 저 잠깐만요 절 불러요 할 얘기가 있답니다. 이제 분장실까지 좀 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뭐 아주머님이시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해서 그럼 오세요. 그러고 가서 저 무슨 일이신지 그랬더니 제 아들이요. 그러니까 저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글쎄요 이것도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닌가. 어디서 뵙긴 뵀는데 저를 모르냐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 그러면 이 사람 말이야 이름 좀 나더니 이 사람 말이야 굉장히 건방지구만 또 이럴까 봐. 그래서 글쎄요 그랬더니 저 하와이에서요 제가 지나가는 거 봤거든요. 아마 저는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 기억 안 나시죠. 아 네 그랬군요. 실은 지 아들이 잭스키스 리드 싱어인데 노래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잭스키스 그 아들이면은 그 리더면은 가수인데 노래를 어떻게 하겠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갑자기 깝깝해져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야 어떻게 이 여자는 잭스키스의 엄마고 나는 가수인데 이 아들하고 내가 같이 했는데 어떻게 나보고 오빠라고 그럴까 이거. 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는 말씀이 매일 무대 올라가면은 춤이나 추라 그러지 노래를 못 부르게 한대요. 틀어놓고 이걸 하니까 그러니까 노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우스워요? 춤만 이거만 그래서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네. 아 무슨 얘기하다 또 잊어먹어가지고 저는 이게 항상 왔다 갔다가 헤매다가 노래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가 오늘 19곡을 부르는데 그 중안에 없는 곡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청곡을 조용히 좀 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황진이, 예, 또 생명, 또 강원도 아리랑, 강원도 여기뿐이시잖아요. 그러려면 진도 아리랑이 낫지. 저요? 진도 아리랑이요? 할 줄 알아요. 잘은 못 부르지만 또. 예? 안 들리네. 그럼 우선 진도 아리랑 한번 해볼게요. 내 가사가 생각날지는 모르겠어요. 아, 될까? 될까? 진도 아리랑. 아디아디랑 쓰디쓰디랑 아라리가 났네. 아디랑 아라리가 났네. 이은 죽었어 낙세계로 가고 나는 한 500년 정을 뜨고 목만 가니 눈물이라네. 아 하늘여 그런 죄
500년 사자인데 뱀성화예요. 청춘의 짓밟힌 아끌들 사랑 어디로 가나 하물며 그런지 그렇구나 한 500년 사자들인데 왠소 네, 계속해서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라는 곡서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처럼 떠오르나 그대의 손 돌아서 눈 감으면 강물이 열어 한 줄기 바람 되어 거리에 서면 그대는 가라등대요 내 곁에 머무네 누가 사랑할 차라.
감사합니다. 아, 항상 저와 함께 음악을 같이 하는 친구들입니다. 아, 위대한 탄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아름다운 스트링을 연주를 하지요. 우리 음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키보드의 이종욱입니다. 그리고 뒤에 북쟁이입니다. 드럼의 이건태입니다. 그리고 피아노 를 맡고 있죠. 피아노 아주 굉장히 잘 칩니다. 피아노의 최태완입니다. 그리고 베이스 기타 그리고 저와 함께 노래를 같이 하고 있죠. 이태윤입니다. 그 다음에 위대한 탄생의 리더입니다. 기타의 최희선입니다. 우리 위대한 탄생의 멤버들은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저와 공연이 없을 때는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그 우리나라의 그 음반 다른 가수들 모든 그 음악을 만들어주는 프로듀서 또는 음악 또 편곡 이런 것들을 전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멤버들만 모인 그런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저희들도 참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령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배튀김 선배님, 선배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누님도 좀 그렇고
아주머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선배님이 제일 낫겠죠. 그래서 배팅인 선배님, 또 이미자 선배님, 또 뭐 최혜준 선배님, 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위에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사실은 중간에 그 활동을 하시다가 대기계다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현역으로 저희들처럼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고. 그래서 제가 가는 길이 굉장히 어떨 때는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선배님 한 분 중에서도 쭉 활동을 해서 50이 넘도록 또 60 가까이 되도록 이렇게 하신 분이 만약에 계셨더라면은 그 선배님을 목표를 딱 잡고 그 선배님보다는 좀 잘해야 되겠다 해서 더 열심히 할 텐데 아무런 저기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외국의 경험만 따지는 거죠. 그 외국의 경험은 사실 외국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문화적으로도 우리보다 더 먼저 가 있고 막 이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용기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빠는 그 어머님의 아들하고 같이 무대에서 쓴다는 쓸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뭐 두 손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마지막 한 곡만 네? 상처 상처 조세 상처 다 한 곡으로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님이요 님이요 자 그러면 뭐 큐 큐도 좋지요. 큐 아까 그대를 사랑해 이따가 할게요. 그건 이따가 할게요. 여행을 떠나도 이따 할게요. 자 좋습니다. 큐 상처 님이요 허공 허공 근데 허공하고 허공하고 사실은 상처하고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 곡만 뭐 혹시 어떤 거 듣고 싶으세요? 없으십니까? 예? 상처 상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곡만 한다 그랬죠. 상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춰진 그 사연은 아직도 가슴에 아물지 않은 지난날의 상처 바람이 잠드는 내 가슴에 외로움을 달래 기대어 상처난 날개를 접어야 하는 외로운 사람아 당신은 내 사랑 바람 속에요
명만 더 받을게요. 큐 할까요? 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큐. 버리던 날들